예, 계속할까요? 네. 아무튼 5월이 깊어가니까 날도 따뜻해지고 오후에는 뭐 돌리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다 우리 지금 다 살자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조금 전에 김육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말을 잘 알아듣게 되면 곧 금강경을 이해하는 것과 같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금강경 내용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부처님의 제자인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한테 이 질문을 던져요. 응운하주 마땅히 어떻게 혹은 어디에 머물며 주 머물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의식이 마땅히 어디에 머물며 응운하 그리고 마땅히 어떻게 항복 기심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류의 목적인 고통의 종말, 고통의 끝 이것을 하려면 요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있죠? 예. 그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 번뇌, 지금 그 마음, 항복기심할 때, 그 마음은 생멸심.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번뇌망상, 이 번뇌망상을 마땅히, 우나,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요게 지금 질문이에요. 요게 되면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게. 해탈한다. 해탈. 해탈 자제한다. 요 두 가지가 되면. 그래서 1번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할 때 아까 제가 우리 의식이 의식의 집에 머무르면 편안하다 그랬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의식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거예요. 의식이 마땅히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 말이에요. 의식이, 여러분, 의식이 머물러야 할 곳은 구름 속이에요? 푸른 창공이에요? 푸른 창공이잖아요. 푸른 창공에 있는 따라 구름이 끼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은 생각이고, 창공은 의식의 집이다. 이거예요. 본래. 그러면, 우리 본래 의식의 집이, 아까 제가 심지라고 불렀죠. 심지. 예, 심지. 마음자리. 마음자리가 어딥니까? 이거예요. 이것이 깨닫는 게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이게 견성이에요, 견성. 견성. 본질을 본다. 본질을 본다. 다시 말하면, 나의 본질이 의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게 1번. 근데 두 번째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의식이 자꾸 일어나고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번뇌망상을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요게 금강경에서 수보디라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께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대한 답변이 금강경이에요. 부처님께서 그게 대한 답변을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항복받는 곳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한가? 그래서 이거를 안심, 인명, 처가 어디냐 이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생명을 딱 생명이 고하게 딱
모든 생명이 잘 크는 곳, 생명이 잘 마음껏 만개하는 곳, 우리한테 주어지는 생명이 만개하고 우리 마음이 편안한 그 자리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의식의 집이다, 이거예요. 의식의 집. 의식이 집 나가지 않고 자기 집에 딱 머물러 있으면, 여여 부동하면, 그 고운 공기가 우리의 안심 인명체다. 첫 번째 질문, 마땅히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어디에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안심 인명처에 머물러야 한다. 안심 인명처가 어디인가? 안심 인명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아, 그것을 지금 마음자리라고 부르는 그곳이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의식이 자기의 집에, 의식의 본래 자리, 의식이 본래 있는 곳, 그곳에 딱 이렇게 바로 앉아 있는 거, 그게 안심인명처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육체가 나라고 살다가 의식이 나네 하는 순간, 그 의식이, 여러분 지금 의식이, 의식이 어디 있어요? 아, 또 내 마음에 그런다. 지금 여기 지금 의식이 꽉 차, 이게 의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것을 자각하는 게 안심인명처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놓치느냐, 내가 자각하느냐, 그 문제가 있어서 한번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의식이라는 걸 한번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마땅히 어디에 머뭅니까 하는 문제를 해결하라. 심지를, 의식을 발견하라. 자기가 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깨닫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번뇌망상은 일어난다. 생각은 일어난다. 그 일어나는 생각들, 그 마음을, 일어나고 나는, 생겨나는 그 번뇌망상을 마땅히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안심인명처를 조금 전에 마하반자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의식이 뭐냐? 마하면서 반자자, 푸른 찬봉이면서 태양이 밝다. 여기 의식 자체가 있다. 그러니까 요걸 한번 깨닫고, 자, 그러면 마하를 제가 아까 정이라는 한자로 썼지요? 의식이 자기 집에 딱 있는 거, 집 안 나가고, 그리고 반야를 한자로는 뭐라고 하냐면, 지혜 해자를 써요. 지혜 해자. 자, 그래서 마하반야는 다른 말로 정해예요. 정해사라고 아세요? 절 이름에 정해. 어디에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해사가 어디 있어요? 저기 수덕사. 수덕사 위에 암자 있잖아요. 거기에 정해사라고 하고, 거기에는 정해선원이 있어요. 정해선원. 마하반야선원, 이거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마땅히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들의 안심인명처가 어딥니까? 마음이 정하고 해한 상태, 그게 안심인명처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은 앞에 붙이면, 정은 또 무엇을 생략하고 있냐면, 선이란 말을 생략해서 되게 선정, 그래, 선정. 해는 앞에 지혜, 지자를 써서 선정과 지혜, 줄여서 정해. 됐어요? 마땅히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정해에 머물러야 한다. 근데 정해하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 마음자리다 이거예요. 마음자리. 본래 의식 상태다 이거예요. 본래 의식 상태는 정해다 이거예요. 텅 비고 환히 빛나고 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마땅히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우리의 이 번뇌망상을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이것만 항복받으면 행복할 텐데 그렇잖아요. 고통의 종말인데 어떻게 고통의 끝을 맞이합니까? 보세요. 정해를 정해에 뭐가 따라 붙냐면 정지란 말이 따라 붙어요. 정해는 그래서 정과 해를 마음이 고요하고 그리고 깨어서 빛나고 있는 상태 그거를 등 평등하게 둘을 함께 이때 등은 평등 등자인데 함께 지 유지한다는 거예요. 함께 유지한다. 어떻게 한번 봤습니까? 정해 등지. 그러니까 여러분 선원이 뭐하는 곳이에요? 수행하는 곳이죠. 수행의 내용이 뭐냐? 정해 등지가 수행이다. 마음자리는 정해고 그 마음자리에서 깨어있는 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 양쪽을 함께 잘 깨어있는 것. 깨어있음을 계속 잘 지켜나가는 것. 보호해서 나가는 것. 그게 정해 등지다.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마음이 고요하면서도 깨어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 정해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알아도 번뇌망상은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정해를 잘 유지해라. 그러면 번뇌망상은 녹는다. 이게 수행이다. 지금 상황 이해돼요? 예. 이게 지금 불교의 다예요, 다. 불교의 핵심. 금강경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며 어떻게 일어나는 이 번뇌망상을 항복받습니까? 정해에 머물고 정해 등지를 하라. 요게 다예요. 그러면 이걸 안다고 번뇌망상이 항복할까요? 아니면 이걸 해야만이 항복할까요? 해야 되죠. 그래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보름달 환한 거 보셨습니까? 예. 어제 그 환한 그 보름달 고개 하안거가 시작하는 신호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석 달간 스님들은 또 2,000대개 한 해에 평균 2,200명의 스님과 또 수천 명의 제가자들이 하안거를 나요. 난다고 해요. 용어를. 어제 시작했어요. 어제 시작해서 총림마다 큰 스님들께서, 방장 스님들께서 법어를 내리고 여기 땅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스님들이 뭐 하느냐? 정해를 발견하고 정해 등지를 해요.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이게 인간 구원의 길인데요. 불교가 제시하는 인간 해탈의 길. 기독교는 구원, 불교는 해탈.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히 행복의 길로 들어가는 그 방법이 이거다, 이거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핵심적으로 이 책에서도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좋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지금 여덟 목은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수동서에 그 위에 그 선빵이 있는데 그 선원 이름이 정해 선원이고 거기서는 정해를 발견해서 그걸 등지하는 거구나. 그거 하고 계시구나 스님들께서. 그러니까 위에서 스님들이 그 수행을 하니까 그 힘으로 나라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힘이 에너지 파장이 있어요. 위에서 그런 분들이 정해 등지를 하고 있으면 나라가 전체가 다 정해의 에너지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이 수행하는 위치가
거기에 있어요. 자, 책으로 돌아옵니다. 서지식이요. 그 위에네요. 일체 경서도 사람을 위하여 설하게 되니 그 사람 가운데는 어리석은 자도 있고 슬기로운 자도 있어서 어리석은 자는 소인이라고 하고 슬기로운 자는 대인이라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지혜 있는 사람에게 묻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더불어 법을 설함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홀련히 마음이 열려 깨치게 되면 곧 지혜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의식은 같다 이래요. 부처나 중생이나 예수님이나 마호메시나 모든 인간의 의식 자체는 같다. 근데 그것이 미혹되어 있느냐, 구름에 덮여 있느냐, 아니면 환히 깨어가지고 그게 각성하고 있느냐, 그 차이가 있다. 그러면 미혹된 사람은 각성된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아차하고 깨달아서 그 사람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환해진다. 무명을 밝힌다. 설마 들어보셨어요? 무명을 밝힌다. 자, 선지식이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의 의식이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깨달으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의식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지금 깨닫지 못하면 불이 부처가 곧 중생이요. 한 생각 한 찰, 이 생각 찰나 한 찰나에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니라. 그러니까 의식이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깨달으면 한 찰나에 부처가 되고 여기서 부처는 고유명사 말고 일반명사. 지금 우리도 내가 의식이구나 하고 깨달으면 부처고 이걸 못 깨달으면 중생이다 이거예요. 같은 사람이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깨달으면 부처고 못 깨달으면 몸이 나라고 해버리면 중생이 된다. 그리고 이 까닭에 알아라. 만법이 모두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거늘 만법이 자기 마음에 있다. 여러분 의식이 얼마나 커요? 마하예요. 엄청 커요. 만법이 모두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지금 의식, 마음, 정신 같은 뜻이에요. 어찌하여 자기 마음 중에서 바로 진여 본성을 보지 못하는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번뇌망상 같은 생멸심도 있고 그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바탕으로서의 이걸 진여라고 불러요. 진여. 진실되어서 항상 여여하다.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진여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진여심의 바탕 속에서 생멸심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멸심을 따라다니려고 생멸심에 덮여가지고 생멸심에 속아서 어떻게 바탕의 진여심을 못 보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육조스님이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에는 바탕으로서 공간 자체로서 변하지 않는 이 의식 공간이 있고 그 속에서 이 의식이 인연 따라서 번뇌망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희노애락 애호욕의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느라고 그것도 일어나고 있는 이 배경 자체를 왜 놓치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말을 듣고 나는 지금까지 마음이라는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엿장수 마음만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배경으로서 항상 이렇게 있는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이거 지금 깨어있는 이거 여러분 지금 깨어있는 이거 아 여러분 지금 깨어있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목석이에요? 목석 아니죠? 가능하잖아요. 신령스럽게 깨어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있다. 이거 발견해라. 이게 견성이다. 어렵지 않다. 말 끝에 아까 조금이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말 끝에 아 그러네 하고 아
알아차리는 게 견성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라고 내가 이 법을 쓰라고 있다. 그래서 어찌하여 자기 마음 중에서 바로 그 마음의 바탕인 진여 본성을 보지 못하는가. 보살계 경에 이르기를 나의 보는 자성이 나의 본래 원천인 이 나의 본질이 본래부터 청정하다. 여러분의 의식은 본래부터 청정해요. 의식은 현상에 물들지 않아요. 그래서 본질이에요. 물들지 않아요. 그래서 본래 청정하니 만약 자기 마음을 알면 자심을 알면 바로 그것이 견성이다. 모두가 불도를 이루리라 하였다. 보살계의 경이라고 하는 이 경에서 부처님께서 바로 자심을 알면 그게 바로 견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정명경의 깨끗한 정자의 이름 명자지요. 정명경 깨끗한 이름이 인도말로는 유마예요. 인도 유마 거사가 계셨는데 그 유마 거사의 이름의 유마 뜻은 깨끗한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마경이라고도 하고 정명경이라고도 해요. 그 뜻을 번역해서 그래서 유마경에 이르기를 즉시에 활견하면 즉시에 깨달아버리면 무엇을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지금 깨어있는 여러분의 의식을 지금 깨어있는 여러분의 의식을 즉시에 활견하게 알아채버리면 그게 바로 본심을 얻는다고 하였다. 그게 본심이다 이거예요. 그게 부처다. 내 안에 와있는 부처를 깨달아라. 내 안에 부처가 지금 이 순간 뭐하고 있느냐. 여러분 옛날에 그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 보면 선생이 좀 불량 학생 붙잡아 놓고 선생이 하는 소리가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기억나세요?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처 뭐 하세요? 예? 여러분 부처 뭐 하세요? 지금 깨어있어요? 졸고 있어요? 깨어있으면서도 자기 부처를 몰라요. 깨어있는 그거 그게 여러분의 부처예요. 중생심이 부처라고요. 중생에 깨어있는 여식이 부처라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영화 하나를 봐도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래서 너 부처님 뭐 하시노? 하고 자기한테 물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부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깨어나 있어요? 깨어나기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말만 안 하면 되는데 말은 할 줄 아는데 아 저렇게 신경스러운데 아니 부처가 저렇게 신령스러운데 이상하게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영음이 없어져 버리거든. 왜 그런가? 우리 마음이 산란해요. 우리 마음이 산란해요. 그래서 저 부처가 어지러워. 지금 여러분 부처님 뭐 하십니까? 할 때 어지럽습니다. 그 마음이 오만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 듣고 웃으시면서도 한번 돌아보시라는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단박에 깨달아요. 항상 이렇게 법무듣다가 깨달았어요. 어려우면 법무듣다가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눈의 눈이 돈교,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 돈교, 돈교. 계속 말하잖아요. 어려우면 돈교 아니에요. 돈교란 말은 쉽다는 말이에요. 쉬우니까 당장에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뭘 깨닫는가? 여러분 지금 살아계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감각 있나요 혹시? 지금 살아있다는 감각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느낌 있어요? 내가 깨어있다는 느낌 있어요? 지금 깨어있다는 느낌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느낌 있어요? 그거라고요 그거 그거라고 그냥 딱 깨놓고 말하면 그거라고요 그거라고 그거를 자각하면 하는 거예요, 자각. 그걸 한번 돌이켜서, 아, 이거 말하는구나. 아, 이거. 모든 사람이, 아, 이거. 이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어, 이거 지금 깨어있는 이거. 아, 이거 알려고 노력하면 다지 말고, 여기서 바로 알아채라 이거예요. 바로 알아채라. 자, 선지식들이요. 제가 홍인 화산 5조거든요. 6조인 저는 5조 홍인 화산 회화에서 그 가르침 아래에서 한번 듣고 은하에 문득 깨달아. 이거를 한번 듣고 은하에 말 끝에 문득 깨달아.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하에 말 끝에 한번 듣고 문득 깨달아서 직하에 곧장 진여 본성을 보았으니. 진여, 조금 전에 생멸의 반대가 진여예요. 생멸은 생겼다가 멸하는 거고, 진여는 변하지 않는, 항상 있는 거. 그래서 진여 본성, 항상 있는 본래 본질을 보았으니, 그러므로 이 교법을 널리 펴내려가 도를 배우는 자로 하여금 보리. 이 보리는 지금 요게 보리예요. 보리. 조금 전에 제가 반야 그랬잖아요. 반야가 보리예요. 반야. 마하 반야. 마하 보리. 이거를 보리를 단번에 깨닫도록 하여 각기 스스로 마음을 보고 스스로 본성을 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조 스님의 나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내가 오조 스님의 법문 듣다가 발끝에 단박에 이거 알아챘다.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법문 듣다가 이거를 단박 알아채도록 한다. 나도 그렇게 한다. 이게 지금 조계 가풍이다. 육조의 선생님이 살았던 것이 조계예요. 조계 가풍이다. 만약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은 모름지기 최상승법. 최상승법은 돈교를 최상승법이라고 해요. 돈교를 최상승. 왜냐? 아, 이거 말 끝에 바로 깨닫는 이 법이 있으니까 이거 이상은 없잖아요. 이게 최상승선이다 이거예요. 최상승법을 아는 대선지식을 찾아서 바른 길에 가르침을 받아라. 이러한 선지식은 큰 인연이 있어서 이른바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견성토록 하나니. 견성, 자기 본질을 발견하게 하나니. 여러분, 자기 본성을 발견하게 하나니. 일체 선법, 모든 좋은 인연은 선지식으로 인하여 능히 일어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불행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불행에서 벗어나는가? 번뇌가 없어지면 불행에서 벗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번뇌가 없어지는가? 각성하면 돼요. 각성하면. 그러면 무엇이 각성하는가? 여러분의 의식이. 각성 못하면 의식이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까먹고 몸을 나라고 해버려. 이상하지 않아요? 의식이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까먹고 몸을 나라고 한다고요. 이게 미혹이에요. 그런데 각성이라는 건 뭐냐? 의식이 아, 몸이 내가 아니네. 여러분, 몸이 내가 아니네. 나는 의식이네. 그 순간 몸으로부터의 자유. 이해되세요? 몸을 이제 예쁜들은 인두껍이라고 해서 인간 껍질, 인두껍. 인두껍을 벗어버린다. 그리고 나비가 고치에서 나와서 날듯이 자유롭게 날아간다. 이게 자유다. 이게 자유다. 의식이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깨닫고 육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훨훨 날아간다. 대붕이 되어서, 권위가 대붕이 되어서 난다. 지금 그거다 이거예요. 다음에 삼세제불의 12부경이,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모든 사람의 성품 가운데에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팔만대장경이 지금 끼어있는 이거 해설한 거다 이거예요.
팔방의 장경이 지금 깨어있는 여러분이 그거 해설한 거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만 내장경이 여러분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거다. 그래서 이를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가르침을 구하여야 바야흐로 보게 되려니와 만약 스스로 깨친 자는 밖으로 구할 것이 없느니라. 왜냐? 지금 여기에 팔만 내장경도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나가르주나라고 용수 대사가 인도에 대승불교를 일으킨 용수 대사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이 아닌 그러나 가장 높은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심오한 화엄경을 용수 대사가 용궁에 가서 화엄경을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화엄경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게 아니라 용수 대사가 용궁에 가서 가지고 나온 것이다. 여러분, 용궁이 어딜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열심히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죠. 2시간 내내 지금 이 깨어있는 이것이 이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이걸 마음짜리고 이걸 지금 마하반야라고 부르고 이걸 정이라고 부르고 뭐 이걸 용궁이라 한다 이거예요. 여기 가서 꺼내왔다. 지금 이해 안 되세요? 아무리 심오한 경이라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인간 마음에서 나왔지. 인간 마음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거 여기가 무진장이다 이거예요. 무진장.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용궁에 있는 길고 짧은 환경이 수없이 많은데 제일 짧은 걸 가지고 나왔는 게 근데 환경이 제일 길거든요. 팔만 대장경 중에서 제일 짧은 걸 가지고 나온 거다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모든 이런 진리를 설한 경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아,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이거 하나다, 이거예요. 똑같다, 모든 사람의. 이 본질로서의 마음은, 이 진여 본성은 같다. 여기서 나온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친 자는 밖으로 구할 것이 없다. 그러나, 만약 일향, 모름지기 다른 선지식의 지시를 기다려 해탈을 바라볼 수 있다고 고집한다면, 이것 또한 옳지 않으니, 왜냐하면, 자, 육조스님의 안목을 보세요. 진짜 선지식은 자기 마음 속에 있다. 여러분, 진짜 선지식은 자기 마음 속에 있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선지식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깨어 계시는 이거, 정해, 이거. 이게 진짜 선지식이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께서 착안하셔가지고, 선생님, 진리가 뭡니까? 여기에 물면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물으면 답이 나온다. 선지식은, 진짜 선지식은 자기의 본질이다. 자기의 본래 마음이 진짜 선지식이다. 거기에 귀의해서 거기다가 물어봐라. 그러면 스스로 깨닫게 된다. 만약 삿되고 미혹한 마음을 일으켜서 망념으로 뒤집어져 버리면, 전도되면 비록 밖으로 선지식의 가르침이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정견이 중요해요. 정견. 바른 견해가 중요하다. 진리가 어디 있나? 제 말 들립니까? 제 말 듣는 그것이 진리예요.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진리 없어요. 제 말 듣는 그것이에요. 근데 제 말 듣는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제 말 듣는 그것이 뭡니까? 말로 하면 의식인데 의식도 언어지요. 개념이지요. 그 개념이 가르치는 실물이 있겠죠. 맞아요? 모든 언어는 그것이 가르치는 실물이 있어요. 그죠?
마이크라는 말하고 실제 마이크하고 다르죠? 대응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응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의식이 가리키는 실물이 뭐예요? 의식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실물이 뭐예요? 그걸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지금 이런저런 말을 하셨죠? 그 말은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강단 교육에서는 의식입니다고 하지만 수행으로 들어가면 의식이라고 하면 저한테 맞아요. 왜냐하면 안 맞으면 그 의식이라는 말을 못 놓아. 이해되세요? 의식이라는 말에 막혀가지고 진짜 의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를 번뇌망상으로 찌들게 하는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뭐냐면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처라는 개념을 지고 있으면 진짜 부처를 못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고 있으면 진짜 깨달음은 못 만나요. 여러분이 의식이라는 말을 지고 있으면 진짜 의식을 못 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현명한 학생이라면 저한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의 말에 딸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저의 말에 지금 내내 딸려오고 계시죠? 아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며 어떻게 번뇌심을 한 것 같습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리에 딱 머물러야 된다. 이게 사실은 제 말에 딸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자리에 딱 앉아서 깨어가지고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 말에 안 속게 돼요. 말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쑥 딸려와 버려요. 제 말에. 그러니까 집 나와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깨어있어요. 법문도 깨어서 들어야 돼요. 법문도 여러분께서 깨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법문은 마치면서 항상 지금까지 제가 2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사실은 단 1초도 제가 말한 바가 없습니다. 제 말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의식이라고 해서 의식을 잡으면 완전히 폐가망신입니다. 하고 매몰차게 또 싹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49년 술법했는데 한 말도 한 적이 없다 하고 지워주시잖아요. 내 말을 잡으면 개념이다. 개념이 바로 구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이 나의 구름으로 내 눈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지행합일이 어려운 거예요. 아는 것이 막아서 행으로 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뭡니까 하니까 여러분 됐던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식이라는 걸 아는데 진짜 의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날까요? 내가 이것이 의식이라고 아는데 이걸 두고 이 아는 이걸 두고 진짜 의식을 찾으려고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 거는 지에 그치지 행으로 나가지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알아들은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듣는 것으로는 나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다시 이렇게 법문을 강의를 듣고 이해는 했어요. 근데 이해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이 평화로운가? 나의 구름이 그치는가? 나의 번뇌망상이 끝이 나는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강의는 제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이 아카데미 강좌를 제가 20년간 제가 열었잖아요. 실무를 제가 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좋은 강의를 들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버닷돔에서 이렇게 수행으로 뛰어들었겠어요. 알수록 더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알수록 더 괴로워요. 왜냐? 실천이 안 됐는데. 아는 거하고 실천이 안 되는 거에 괴리. 저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괴롭더라고요. 지행 합의가 안 되는 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실천을 하는 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반면교사로 한번 보신다면 이 강의를 듣는 것만 가지고는 이해는 잘해요. 그런 그 마음은 한국 됩니까? 번뇌망상 한국 됩니까? 전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더 괴롭더라고요. 아는데 차라리 몰랐으면. 아는데 실천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유치원 시절에 다 배웠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떻게 산다 이 말은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웠잖아요. 선생님한테서. 유치원 선생님한테서. 실천이 되느냐 이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안쪽 공부입니다. 사실은. 이런 공부는 이런 걸 통해서 아 내가 이치는 알아들어도 실제로 내 마음이 번뇌망상으로부터 환복받아서 번뇌망상이 사라져서 푸른 하늘에 백일이 딱 뜨는 것처럼 내 마음 상태가 지속되는 것, 그거는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을 해야 돼. 그래서 보조국사가 솔직하게 도노 점수가 도노를 해도 점수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줄이 도노예요. 내가 이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마음자리에 둬라. 의식의 고향에 둬라. 본원 청적심에 둬라. 그거는 도노예요. 근데 밑에 번뇌망상을 어떻게 한국 봤습니까? 그거는 점수예요. 그래서 도노 그리고 점수 이것이 천명 만명 성인들의 피할 수 없는 철칙이다. 괴칙이다. 괴칙. 궤도란 말이죠. 궤도. 기차가 궤도 따라 가잖아요. 모든 성인이 요것 따라 갔다. 모든 인류의 지혜로운 분들은 도노 점수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되시죠? 예. 오늘은 저기 진도를 많이 나가서 기분이 좋네요. 그나마. 그죠? 네. 다음에. 만약 마지막 줄이네요. 바르고 참된 반야를 일으켜 관조한다면, 반야는 지혜잖아요. 바르고 참된 지혜를 일으켜 관조한다면 일찰나간의 망념이 모두 없어지나니, 만약 자성을 알아 한번 깨달으면 그 자리가 바로 부치다. 부처의 경지다. 부처의 경지다. 각성된 의식, 그게 부처다. 각성된 의식, 그게 부처다. 그러니까 한번 그 부처를 한번 발견하고, 각성된 의식을 한번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의식이 계속 각성되도록 수행을 해야 된다. 그 의식이 계속 각성되도록. 제가 조금 전에 그 의식이 계속 각성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해 등지. 정해 등지. 요게 각성된 의식이 계속 자기 상태를 유지해서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는 이걸 해야 돼. 그리고 완전히 익으면 이제는 다시 잠 속으로 안 빠져들어가요. 잠이 뭐예요? 깨어서 꾸는 꿈이, 여러분, 깨어서 꾸는 꿈이 생각이에요. 그러면 멀쩡히 깨어 있으면서 계속 생각이라는 꿈을 꾸고 있어. 보통 사람들은. 상황 이해되세요? 보통 사람들은 깨어서도 멀쩡히 계속 꿈꾸고 있어요. 어떤 꿈? 생각에. 여러분, 조금만 앉아 계세요. 보세요. 인터셉트에 들어와. 인터셉트가 뭔지 아세요? 생각이. 나는 깨어있고 싶은데, 가만 안 두고, 생각이 촥 들어와서 덮어 씌워버려요. 그러면 그냥 딸려가버려, 그냥. 왜냐? 힘이 없어서. 각성의 힘이 없어서.
상황 아시겠어요? 학승의 힘이 너무나 없어서 깨어 있다고 하는 거죠. 아, 오케이. 아, 이런 원리구나. 나도 깨어 있어야지. 겁나 딸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 분들은 귀신한테 잡혀간다. 생각이 귀신이에요. 생각이 귀신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기독교의 사탄이에요. 왜냐? 생각이 바로 선악과예요. 시비, 분별, 망상을 일으키는 원죄인 선악과. 얼마나 이 힘이 강하면 원죄라고 불러요. 불교에서는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 금방 생각 속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모든 현대인들은 특히 인간은 생각하는 AI를 탑재해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지금 갖고 계시죠? 그 안에 AI가 들어있는 거 아세요? AI가 들어있어요. 유튜브를 보면 AI가, 유튜브 AI가 자동적으로 한번 이거 본 사람은 다음에 이거 뽑디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다음을 꼬리 물고 와. 안 그래요?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하나만 보면 계속 연관되는 것들이 계속 떠요. 따로 검색을 안 해도. 인간도 한 생각만 일으키면 연관 생각이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왜 그런가? AI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 안에 탑재된 AI는 딥러닝을 하고 있어요. 자가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생각만 일으키면 연관 생각을 쭉 보내는 거예요. 하루에 5만 가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인간이 이렇게 정력, 정력은 뭐예요? 의식이 자기 집에 앉아있는 힘. 정력, 아까 정자 썼지요? 선정할 때 정자. 정력을 기르지 않은 사람은 의식이 자기 집에 앉아있으면 깨어있거든요. 깨어서 그 오는 생각들을 보고 안 딸려가는 힘을 기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 속을 헤매니까 집 나가서 고생하다가 에너지 소진 다 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번뇌망상에 시달리면 지치는 거 아세요? 지치지요? 아주 파김치 되거든요. 그게 에너지 소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가학습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간 실존 상황이에요. 어떻게 벗어나는가?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깨닫고 이 의식의 각성하는 힘을 가지고 생각을 보고. 여러분, 각성하면 생각이 보여요. 그 놀랍게 각성하는 것은 마치 우리 시골에 그 놋 화로에 숯불 넣어가지고 이제 아궁이에서 숯불 넣어가지고 안방으로 갖고 들어가다가 눈 올 때 보면 거기에 눈 닿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녹지요. 그런 것 같아요. 각성된 의식은 숯불 같아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빛나고 있어서 생각은 녹아버려요. 처음에는 힘이 약한 사람은 생각이 오면 생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보조국사가 있네. 아, 보조국사가 참 좋은 말 많이 했네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 가서 스승의 날인데, 아이고, 보조국사 스승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뭐라고 했느냐면, 음미해 보세요. 수행자는, 모름지기 수행자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생각이 일어난 것을 알아채는 것을 놓칠까봐 두려워한다. 이 말이 뭐예요? 각성하고 있는 사람은 생각이 아무리 일어나도 일어나자마자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한다. 생각 자체는. 그런데 내가 각성하는 힘이 약해져서 일어나서도 못 알아차릴까봐, 알아차림이 늦을까봐 걱정한다. 지금 이해되세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데 알아차림이 늦을까봐 그건 조금 염려된다. 이거 보조국사를 해보고 하는 소리거든. 상황 아시겠어요? 정해를 등지하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해의 힘이 약해져서 생각이 와도 뭐 딸려가 버릴까봐 그걸 조금 걱정한다. 그래서 수행한다. 그런데 생각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깨어만 있으면 생각은 내한테 어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각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면 나는 지금 각성의 힘이 얼마나 있는가? 각성의 힘. 그리고 그 각성을 유지하는 정력, 선정력. 그 각성의 힘을 유지하는 이 정력의 나는 얼마나 되는가? 앉아보세요. 한 10분만 앉아보세요. 달려가느냐? 딱 깨어가지고 오면 온 줄 알고 온 줄 알면 녹아버리거든요. 딱 녹이고 있느냐? 아니면 싹 달려가느냐? 여러분 해보면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귀신한테 막 그냥 잡혀가요. 하루에 5만 명의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끌고 다녀.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지칠까요? 그게 나의 상태다. 나의 실존적인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런 걸 한번 바꿔놓지 않으면 내가 각성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럴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러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네, 이럴 줄 알았다 하고 묘비명을 에피타프를 딱 이렇게 오스카 와일드처럼 세울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직 힘이 있을 때 빨리 각성을 하고 인생의 숙제를 끝내라. 여러분 이게 인생의 숙제예요. 이게 인생의 숙제예요. 이 숙제를 끝낸 사람은 여생을 편안하게 안심 인명체에서 극락정토로 살 거고 이거 못한 사람은 귀신한테 끌려다니다가 허망하게 이 생을 마감할 거예요. 안 그래요? 아, 제가 지금 아주 적나라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조단경을 공부한 인연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공부 이렇게 강의 듣는 거로는 안 돼요. 안 돼요. 이 강의 듣는 게 또 생각이 된다니까. 있던 생각에 강의라는 생각을 지금 더 한다고 더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죽일 놈이지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저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동안에 여러분이 그래도 공부해 오신 공력은 있으시니까 여기다가 조금만 여기에 더해서 조금만 내가 각성의 힘을 기르는 그런 마음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시면 금방 또 힘이 붙거든요. 자, 다음에 아, 단번에 불지에 이른다. 자, 또 다음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103페이지네요. 서지식이요. 지혜로 비추어 보면 안가 밖이 밝게 사무쳐서 여기 한자는 내외명철이에요. 지금 요 대목의 한문 본문은 내외명철. 사무국에 물 한 잔 주세요. 예. 자, 안가 밖이 지혜로 비추어 본다 이 말은 내가 의식이다 이거예요. 내가 의식이면 내 몸을 경계로 안은 나고 몸 밖은 남이라고 하는 요 경계가 무너진다. 내 외가 명철하게 뚫려버린다. 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의식인 줄 알면 내가 의식인 줄 깨달으면 의식한테는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계 없다. 내 외가 밝게 사무쳐서 자기의 본심을 안하니 자기의 의식을 깨닫게 되나니 만약 본심을 알면 이것이 곧 해탈이다. 여러분 본심 자체가 해탈이다 이거예요. 에고가 해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고가 착각된 자아라고 하는 그 착각이 해탈하는 게 아니고 이게 녹아버리고 에고가 아상이 녹아버리고 본심이 깨어나는 게 그게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심을 알면 이것이 곧 해탈이며 만약 해탈을 얻었으면 곧 그것이 반야 지혜의 삼매 반야 삼매 여러분 반야 삼매가 바로 각성이 유지되는 게 반야 삼매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삼매라는 말은 선정과 같은 말인데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어진다. 또한 이것이 무념이니 이제 무념이라는 말 나오네요. 여러분 이번 학기에 여러분께서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육조단경에서 뭐 배웠느냐? 문연 배웠다 해야 돼요. 육조단경에서 뭘 배웠느냐? 문염을 배웠다. 지금부터 문염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육조단경의 주제는 문염이에요. 문염. 아이 시원해. 냉수가 너무너무 시원하네. 여러분 제가 물 마셔보고 아이 시원해 하는 게 뭐예요? 저 뭐가 이거 시원한 줄 알고 아이 시원해 그래요. 이제 그 정도는 척척 나오시네요. 그것이죠. 자, 또한 이것이 문념이다. 자, 그래서 어찌하여 문념이라고 할까? 보세요. 문념의 뜻이 육조가 말하는 문념은 일반인이 알고 있는 문념과는 달라요. 일반인이 아는 문념은 문념무상. 문념무상. 문념무상은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문념무상 잘해도 돌멩이 하나만 못해요. 정말 의미해보세요. 한 인간이 아무리 문념무상을 잘해도 돌멩이의 문념무상만은 못하다. 지금 제 말 따라옵니까? 그런 죽은 문념무상을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돌멩이의 문념무상은 죽은 문념무상이다. 인간이 돌멩이처럼 흉내내는 게 문념이 아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했냐. 만약에 일체법, 이때 법은 외부의 대상 경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대상들. 일체 외부 대상을 보더라도 마음에 물들고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이 문념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굉장히 날카로운 말이에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목습처럼 아예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게 문념이 아니라 부처는 문념이다. 부처는 어떻게 사는가? 문념으로 산다. 이때 문념은 생각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이걸 대상을 보고 의식이 나가는데 집착하지 않는 거다. 물이 고이면 섞는데 흐르면 맑은 물이다. 우리 의식은 우리 마음은 물과 같아서 흘러통해야 한다. 문념은 물이 흘러통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껏 마음을 일으켜도 대상에 가서 붙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집착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유롭게 이 마음이 돌아다니는 거하고 어디 가서 붙어가지고 고여가지고 썩는 거하고 제발 이해하시겠어요? 다르다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육조회능이 강조하는 문념이라는 말은 아예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껏 일으켜도 그것이 어디 가서 집착을 하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각성에 있어야 돼요. 지금 제 말 아시겠어요? 미혹하면 가서 붙어버려요. 각성하면 안 붙어요. 희한하죠? 각성한 의식은 아무리 돌아다녀도 자유롭기만 하지 붙질 않아.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고 여러분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끄다는 보리자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자유롭게 일으키는데 정광스카처럼 일을 처리하고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온다. 이 자리로 일으키고 돌아오고 일으키는 마음을 평상심이라고 불러요. 일으키는 마음. 그리고 돌아온 마음을 무심이라고 불러요. 일으키고 돌아온다. 평상심과 무심을 왔다리 갔다리가 자유다. 이게 문념이다. 아예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혜를 일으켜서 쓰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자기 고향으로 딱 들어와 있고 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이 세상으로부터 잠깐 빠이빠이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죽는 거다. 죽는 거다. 그리고 일으킬 때는 이 세상에 나가서 또 자유자재로 만들어 쓰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다. 부활, 활.
일으킬 때는 활, 돌아올 때는 살, 살, 활, 자재. 문역의 뜻은 뭐냐? 살, 활, 자재.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은 죽어, 돌아와. 그리고 또 뭐 나타나면 자유롭게 또 일으켜서 해. 일으켰다가, 돌아왔다가 이걸 자유자재로 한다. 살, 활, 자재. 정, 해, 등지. 지금 정의 등지의 뜻도 아시겠어요? 정은 돌아온 상태, 해는 일으킨 상태. 정, 해, 등지. 이걸 자유자재. 정, 해, 등지. 살, 활, 자재. 이게 무념의 뜻이다. 그래서 무념, 어찌하여 무념이라고 할까? 만약 일체 대상을 보더라도 마음에 물들고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념이라. 작용을 일으킨 적, 작용을 일으킨 적, 일체처에 두루하되, 일체처에 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생각을 일으키면, 일체처에 두루 다니되, 일체처에 머물지 않으며, 다만, 본심을 깨끗이 하여, 육식으로 하여금, 육식은, 우리들의 이 식, 이 아는 거, 육식으로 하여금, 육문, 여섯 개의 감각기관, 안, 이, 비, 설, 신, 의로 나오더라도, 육진, 여섯 가지 대상, 눈의 대상은 색, 귀의 대상은 소리, 색, 성, 향, 미, 초, 법, 여섯 가지 대상, 중에 들지도 않고 섞이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식이 육문을 나와가지고, 육경의 여섯 가지 경계에 여섯 가지 대상에 가서 가더라도 들러붙지 않고 소통을 했어. 그래서 섞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오고 감에 자유롭고 통용에 걸림이 없으니 이것이 즉시 만자산매며 자재해탈이다. 바로 이것이 무념행이다. 그러니까 무념행을 아까 제가 정해 등지라는 한 말로 표현했어요. 무념행. 이게 무념행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뜻을 알지 못하고 만약에 아무것도 생각 자체를 안 한다. 그리고 생각을 끊는다. 이것은 그 관념에 묶인 것이다. 법박이다. 그것은 잘못된 착각에 묶이는 것이다. 이걸 법박이라 그래요. 법에 묶인 것이면 변견, 그것은 올바른 견해가 아니라 치우친 견해, 변견. 왜 치우쳤느냐? 없다는 데 치우쳐 버렸어요. 무념이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아예 생각이 없다 그러면 없다는 데 치우쳤다 이거예요. 없다는 데 치우쳤다. 텅 빈 데 치우쳤다. 허공에 치우쳤다. 그런 것이 아니다. 따라서 뭐예요? 불교는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모든 인연에 자유자재로 응하되 머물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는 거다. 응 무소주 이 생기심.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는 게 무념이다. 요게 최종 결론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렇게.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자유롭게 내면서 살아야 한다. 이게 무념행이다. 선식들이여,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만법에 걸림없이 통한다. 만법에 걸림없이 통한다 이 말은 가서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만법에 걸림없이 통하며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재불 경계를 본다. 재불, 모든 부처의 경계. 모든 부처의 경계가 뭐예요? 지금 무념행이에요, 무념행. 이 무념행. 모든 부처는 어떻게 살았는가? 마음껏 마음을 일으키되 집착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집착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우리말로 아주 깨놓고 딱 말하면 뭐냐면 뒤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뒤끝 없는 사람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 화를 내는데 뒤끝이 없는가, 흔적이 없는가. 흔적 없이 나는 새, 흔적 없이 새가 나는 것처럼 마음껏 나는데 흔적이 없어, 뒤끝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집착이 없어. 그게 지금 깨달은 부처가, 모든 부처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게 재불 경계다. 그리고 문연법을 깨달은 자는 불지위에, 부처의 경지에 이르느니라. 불지에 든다. 문연법을 깨달은 자는 부처의 경지에 이른다. 여러분, 뒷날 나의 법을 얻은 자가 이 돈교 법문, 단박에 깨닫는 이 돈교 법문을 가지고 견해를 같이 하며 행을 같이 하기로 원을 바라며 받아 지니기를 부처님 승기듯이 하며 종신토록 물러서지 않는다면 결정코 성인의 지위에 들리라. 이 돈교 법문을 가지면, 돈교 법문을 가지면. 그리고 나의 법을 얻은 자는 모른지기 위로부터 옛날로부터 내려오면서 말없이 분부하심을 모두 전수하여 정법을 숨김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육조 스님이 무념을 가르치면서 이 무념이 정법이다. 정법. 정법.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께서 일반인들은 명상 그러면, 명이라는 말은 죽을 명자예요. 명복을 빈다 그러죠. 명복을 빈다. 명은 저 세상 명자예요. 죽음을 말해요. 저 세상 죽음이에요. 명복은 저 세상의 복, 죽은 사람의 복. 명자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상 그러면 생각이잖아요. 명상 그러면 생각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명상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무념하고 뜻은 같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명상을 혹은 무념을 아예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런 걸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게 배웠지요? 예. 육조가 깨달은 사람 아니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다. 마음껏 일으키되 어디 가서 붙질 않아서 자유로운 거다. 그러면 여러분, 부처님은 생각을 안 했어요? 부처님이 84,000 법문은 그분의 생각 아닌가요? 생각이잖아요. 아, 부처님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84,000 법문을 하셨, 평생 설법했잖아요. 설법은 여러분 생각이에요. 아, 제 말이 틀렸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가서 붙질 않는 생각이에요. 이게 응무소주? 가서 붙질 말고, 이 생기심, 생각을 일으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념행이다. 요게 바른 우리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서 잘못하면 명상을 아예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쪽으로 가면 그건 큰 착각이다. 그거는 차라리 목석을 못 이기는 거지.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생각 안 한다 하더라도 나무토막만큼 생각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법이다. 육조스님 그러잖아요. 이게 이 정법을, 나의 제자들은 이 정법을 끊어지거나 묻히거나 하게 하지 말라. 숨김이 없게 하라. 그러나 만약 견해가 같지 않고 행위 같지 않아서 다른 법에 있는 자이거든, 법을 전하지 마라. 이때 다른 법은 뭐예요? 무념을 아예 생각을 없애는 걸 가지고 무념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아예 이 법을 전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해만 생기고 충돌만 생기지 이게 전해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그의 앞사람을 손해하고, 이 말은 전해줘도 그 사람은 전해주는 나를 손해만 끼칠 거다. 그런 사람들은 손해만 끼친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런 이익이 없으리니 저 어리석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이 법문을 비방함으로써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아예 생각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알지 못하고 이 법문을 비방함으로써 백겁 천생으로 부처 종자를 끊을까 두려우니라. 오히려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아예 생각이 아예 없는 게 부처다. 이래버리면 부처 종자가 끊긴다. 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 부처다. 그러면 부처의 종자가 끊긴다. 왜냐하면 그 불가능하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인간이 아예 생각이 없는 건 불가능해요. 탐진치가 없다는 말은 탐진치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탐진치를 계정의 사막으로 바꿨다는 뜻이에요. 욕망이 없다는 것은 욕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욕망을 원력으로 바꿨다는 말이에요. 원력은 뭐냐면 같은 욕망을 아 인간이 욕망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욕망을 좋은 쪽으로 쓰기로 승화시켰다. 그래서 불교에는 원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력. 중요한 말이네요. 원력. 원력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 수업하기 전에 여기 이 문화재단을 세우신 성청 유달령 선생님이 농촌 한국의 농업에 대한 지대한 공로가 있어서 명예의 그 헌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농업진흥청에서 나와가지고 그 기록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인터뷰 좀 했어요. 성청 유달령 선생님의 그 정신에 대해서. 석천 유달령 선생님이 평생 농업, 농대 교수로서, 서울농대 교수로서 농업 한국 농민들을 위하여 정말 의식개혁 운동을 열심히 한 거 우리 잘 알지요? 근데 그분이 평생을 농민 운동을 하셨는데, 그리고 농대 교수시고, 근데 그분이 나이 80에 당신이 농장이 농민들하고 같이, 농민들과 같이 농업한다는 걸 솔선수범해서 실천해서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농장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편입되어 가지고 갑자기 돈이 생겨서 이 문화재단을 세운 것도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럼 보세요. 나이 80에 한 인간이 나이 80에 평생을 인간의 한국인들의 의식 각성운동을 하신 분이 나이 80에 돈이 생겨 가지고 문화재단을 세워 가지고 두 가지 뭘 할까를 망설였다는 처음에 평생을 농민운동을 했으니까 이 돈으로 농민들을 위한 재단을 세울까 아니면 교육재단을 세울까 마지막 선택은 이분이 교육재단을 세운 거예요. 왜냐? 당신이 젊었을 때는 한국인의 90%가 농민이라서 그 한국인을 각성시키려면 농민의 운동을 통해서 각성할 수밖에 없어서 했다. 근데 나이 80에 이 재단을 세울 때는 이미 한국의 산업화가 고도로 발전이 되어 가지고 농민의 인구는 10% 20% 줄어버리고 대부분의 산업화 인구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의식 각성 운동을 고전을 통해서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이 고전학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그래서 제가 그 정부에서 이분을 명예 헌장으로 이렇게 헌액을 할 때 그 인터뷰를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인터뷰를 해서 제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지? 원력. 아 원력. 여러분 유달령 선생의 원력은 한국인의 각성이에요. 그래서 이 고전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보기에는 주변한테 수습을 했더니 특히 중마고우였던 시인 구상 선생한테 아주 가깝게 아파트 앞뒤 집이잖아요. 바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구상 선생 물었더니 옛날에 노산 이연상 선생이 남한산성 밑에 한국인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민족의 도량을
세우셨는데 그거 운영하려고 다 짜고 교수진 짜고 해가지고 막상 운영 시작하자마자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튼 유달련 선생님이 한국인의 의식각성 운동을 하시려면 그 프로그램을 부활하면 어떨까요? 하는 구상 선생의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고등학교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인간 성적 유달력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삶은 그분의 원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분의 원력은 뭐냐? 원력. 한국인의 각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이 좋은 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좋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한 인간의 원력은 굉장히 위대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뒤집어 말하면 한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이 방향을 자기를 위한 욕망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발전을 위한 쪽으로 자기 욕망을 전환하면 원력을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도 유단 선생님 작가 소개하면서 깜짝 놀랐네. 아, 이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참 행운하네요. 어제가 스승의 날인데 유단 선생님을 참 추억했어요. 스승으로서. 제가 만나본 인간 중에서 가장 국이 커요. 그릇이 커요. 정말로 다재다능하면 하면서도 르네상스형 아주 정말 모든 것에 통달한 도 같은 정말. 그리고 인간도 얼마나 푸근해요. 우리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원력을 세워서, 그러니까 왜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을 어쩌면 이렇게 자이언트로 무엇이 키웠는가. 그 사람이 원력이 키운 거예요. 그리고 유달 선생의 원력은 혼자 것도 아니잖아요. 그 스승인 김교신, 함석헌, 다성 유영모 또 이런 분들과 뭐 최용신 같이 그때 상록수 운동 같이 했던 최용신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최용신이 농민운동하다가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최용신이 애가 끊어져서 죽었어요. 얼마나 애를 썼으면 애쓴다는 말 있죠. 이 젊은 젊디 젊은 이 처녀가 그 무지한 농민 속에 뛰어들어서 무지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 식민지 백성이 안타까워서 한 명의 각성된 인간이 뛰어들어서 애를 쓰다가 애가 끊어져 죽었다고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동지를 둔 유달영 선생님은 이 원력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양정고보 우등생이거든요. 톱으로 졸업했거든요. 그러면 양정고보에 나와있던 선교사 미스 베버라고 하는 선교사가 하도 자질이 좋아서 인간이 하도 인간의 자질이 좋아서 큰 의사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학금을 지불하면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의사로 키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유다현 선생님이 그 제안을 받고 고민하다가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농민운동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그죠? 의사는 일제시대에서 제일 안락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보기에는 미스 베어 양이 이 선교사가 보기에는 이 똑똑한 식민지 청년이 의사가 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의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본인은 농민의 그 험한 농민의 길로 뛰어들 농민 운동의 길로 뛰어들었다. 왜 그런가? 원력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이런 최용신 같은 사람을 지켜본 그런 사람으로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하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욕망을 바꾸는 욕망을 원력으로 바꾸는 거. 탐진치 삼독을 개정의 사막으로 바꾸는 거. 지금 문념이라는 말이 생각하지 아예 말라가 아니고 그 생각을 잘 돌려가지고 지혜로 돌려 쓰라 이거죠. 번뇌적 보리다 이거예요. 그 번뇌를 보리로 돌려 쓰는 거고 이걸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일본 여러분 오늘도 제 말이 속으시면 안 돼요. 뭐냐면
생각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자유로워지려면, 여러분, 자유로워지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 들리냐면 생각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각이 어디 가서 붙지 말라고 했잖아요. 생각이 붙어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생각이 붙으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이 가서 붙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부처님이 그랬어요. 자, 생각이 인간한테 일어난다. 이미 어차피 AI가 있다. 어차피 생각은 일어난다. 부처님 말씀이. 그 이 생각이 첫 번째 일어나는 생각을 화살로 비유했어요. 화살. 자, 그러면 처음에 일어나는 생각은 처음 맞는 화살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뭐냐면 지금 문형과 연관된 이야기예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인간이.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생각은 일어난다. 그런데 문념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자는 그 생각이 붙어가지고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는 두 번째 생각, 그걸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열애라도 부처라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열애는 두 번째 화살은 피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첫 번째 일어나는 생각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이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서 번뇌가 되는 것, 가서 붙어버리는 것, 그거는 깨워가지고 정확하게 깨워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이게 문념행이에요. 그러니까 문념행이 마음껏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또 속을까봐 제가 또 속을까봐 단속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는, 아직 일으키는 게 아니라 생각을 일으키는데 어디 가서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세밀하게 살펴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서 내가 첫 번째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깨어있으면 알아채요. 두 번째 화살을 안 맞아요. 깨어있으면.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영락없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계속 맞아요. 이게 윤회가 되어버려요. 하루에 5만 화살을 맞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지풀도 없는 초보자가 문념을 뭐, 또 육조스님이 문념을 생각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집착하지 않는 거다. 아,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살면 100% 집착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여튼 오늘 문념이라는 말이 주제인데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수행법이에요. 수행법. 문념행이 수행법이에요. 이 말을 잘 새겨들어야 된다. 아예 없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거다. 그렇다고 일으킨 것을 계속 따라가는 것도 치우친 거다. 중도가 답이다. 어떤 게 중도냐? 일으킨 생각을 봐야 된다. 생각이 일어나는 걸 봐야 한다. 그러려면 내가 각성에 있어야 된다. 각성에 있으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두 번째 화살 맞지 않기.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이게 문념행이고 이게 수행법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책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만약에 대학생들이라면 시험 제목이 뭐냐면 문념행을 논하라. 그래서 받아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A 뿔부터 낙제까지 F까지 쫙 나와.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닌 거 이해하시겠어요? 네, 오늘은 또 이 인연으로 문념행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